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약의 구조. 그 94페이지에 쭉 글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 글 쓰여 있는 곳은 맨 밑에서 셋째 줄, 신약 성경의 세 개는 94페이지의 신약의 구조에서 뭐 친구와 둘이 미션, 그죠? 쭉 나가서 밑에서 신약성경의 세계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으로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의 세계는 시작! 신약성경의 세계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쌓아진 건물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번식해가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유형. 신약성경은 어떤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가? 또 주요 시대, 신약성경의 내용을 시대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신약의 유형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더 좀 정확히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서입니다. 다 같이. 복음서, 시작. 복음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다 같이 역사서 시작.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시작. 서신은 쉽게 말로 말하면 편지죠. 편지. 서신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전에 설명드렸어요. 일반 서신은 일반인 썼다 혹은 바울 서신보다 정도가 약한 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도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 외의 서신을 일반 서신한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바울은 뭐 특별한 서신이냐 그거 아니고 바울이 하도 많은 서신을 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따지자면 이거 계시록은 서신서라기보다는요 드라마 대본이다. 그래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책에는 계시록도 서신에 들어갔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쨌든 하여튼 그 지원을 해서 꼭 이거 만들어야 합니다. 말해서 그 지원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서는요. 무언 무엇이 있죠? 다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작.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가스펠, 복음서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 그래서 복음서이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성경을 설명하면서 객관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마가복음 읽어라. 역사적으로 차근히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읽어라. 역사가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검사처럼 증거 본문을 많이 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어라. 구약 인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철학가의 기질인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라. 처음서부터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말씀이 있으니라. 도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봉지에 담아서, 여러분, 베드로, 바울, 야고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봉지로 쫙 담아서 그걸 꽉 짜면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다녔으며 어떻게 선포했는가를 잘 기록하는 게 역사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사도행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박진감 넘치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죠. 편지인데 바울이 쓴 것은 13개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요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은 하루 잡혀 있죠? 하루에 다 갖다 비교할 것입니다. 비교하면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소예언서를 비교했죠? 예언자들, 그죠? 예언자를 통한 말씀을 비교하니까 벌써 구조가 잡히죠? 서신서를 바울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갖다 놓고요. 쭉 이 비교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같이 하여튼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기도 하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서신들을 구색 맞춰서 주셨을까?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개인적인 정이 그리울 때는 빌립보서를 읽으십시오. 사랑이 식을 때는 요한 1서를 읽으십시오. 교회가 식을 때는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요즘 자유가 없어지면서 큰일만 메인 것 같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는 갈라지는 서신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나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자유에 대한 나그나 카르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이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골로새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 대해 알고 싶은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물론 다 있지만 또 자꾸 남들이 미워진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막 두렵기만 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십시오. 제가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으십시오. 이번에 후서를 읽으십시오. 또 일반 서신에서는요, 그냥 팍팍 원펀치 매기는 말씀을 끊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으십시오. 팍 치는. 한도 행함이 없는 것 같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야고보서를 읽고. 그러면 쭉 읽으면 거기에 중심 메시지가 다 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반 서신 읽어볼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계시록인데 7막 7장의 드라마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은 그냥 그게 드라마 대본이에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드라마 대본이에요. 장면도 있고. 자, 이 신약성경을 20장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빠르게 외워볼까요? 자,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쉽죠? 이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아, 대단합니다. 다음에 한번 66권 한번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그래서 유다서가 어디 있는 거야? 한참 찾지 말고. 내 성격이 아닌 사람 못 찾겠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탁탁 찾아야 됩니다. 탁탁 찾아서. 그 다음에 성경. 그렇다면 이 성경 27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붙었어야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딱 돼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Who is Jesus? 아이고, 왜 영어가 나옵니까?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많은 말로 말하지만 Jesus is the Christ. I believe that Jesus is Christ.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하는 것이 신약성경이죠. 근데 이방 종교는 Jesus, 여기다 쓰죠. Jesus is the Christ가 성경의 선포고
Jesus is a Christ가 세상의 선포이죠. 또 사람들은 또 Jesus is not 어도 아니고 더도 아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Jesus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 선포가 성경의 선포이고 이걸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 때문에 한이 굳고 이거 고백하면 도장 찍히는 거고 이거 고백하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이런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곁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거죠? 그죠? 그 노래예요. 원래 성경 공부 제가 하다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Christ.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다. 모르겠다. 구분되죠? 자, 복음서는 소설 형식을 씁니다. 다시 소설 형식. 시작. 소설 형식이죠? 재밌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역사책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드라마 대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편지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 신약성의 시편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둔 것 같아요. 찬송가가 시편이죠. 찬송가가 신약의 시편이죠. 찬송가 자체가 힘. 근데 그 당시에 시와 탐리와 신령한 노래도 있었어요. 스피리추얼 송, 신령한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늘 부르던 그 찬송가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 게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시편이에요. 그걸 갖다가 독서로 총명을 집어넣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시작시대의 시편이죠. 그 다음에 주요 시대를, 신약성경의 시대를 시대별로 나누고, 구약도 시대로 나누는데 참 감사한 것은 구약은 시대가 복잡하지만 신약은 시대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시대죠. 그래서 주요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요. 기자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팡팡한 확실한 리더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가 돌아왔다. 성령 시대 1 시작. 성령 시대 1은 어떤 시대냐 하면 교회가 서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뭐 그 이유도 교회지만 교회가 서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다 같이 교회 시대 시작. 참 신기한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바로 서기 시작해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서는 사건이 성령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 성령께서 다시 쏟아붓습니다. 성령 시대 2가 나오는데 성령 시대 2가 교회가 바로 서는데 교회를 왜 세우느냐? 그것은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꾸냐면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선교하고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개인의 인생은 다 이걸 겪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거는 겪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성령 시대인데 교회 시대 늘 교회만 관심 갖는 교회가 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드는 교회 시대. 저는 그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선교에 관심 가진 복음을 전하는 관심 가진 공동체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복음서는 어느 시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볼게요. 제가 다 이렇게 짝 지어서 한 것이 자, 복음서는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어느 시대일까요? 역사서.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이기도 하며 다시 성령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5장을 나누는데 15장으로 나눠도 되고 정확히 나누면 13장으로 나누면 더 좋습니다. 12장까지가 교회 시대고 13장부터는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13장부터 선교 시대로 나누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 서신들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서신들은 교회가 서는 걸 뜻하기도 하고 선교하는 걸 뜻하기도 했다면 이 서신서도 역시 성령시대와 교회시대.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다음에 배우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와 바울서신이 쓰여지는 장소 같은 것이 딱딱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우고 나면 아 바울이 로마서를 이때 썼구나. 아 고린도 전서를 이때 썼구나. 이곳 썼구나. 아 그러면 바울이 다음에 가다가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윗지방을 막 지나다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쓰고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고 이런 것들이 뭐 편지 보내고 무슨 그림으로 글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교회가 섰어요. 선교했어요. 나가면서 교회 세웠어요. 한 바퀴 돌아왔어요. 두 번째 돌 때 그곳을 가만히 다른 곳을 갔어요. 세 번째 돌 때 가다 보니까 전에 세운 교회들 소식이 알고 싶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 빨리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좀 알아봐라.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 오는 동안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럼 바울이 아니죠. 자기는 다른 고린도 지방, 윗지방으로 전도여행 가죠. 디모데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전에 있던 곳에 오지 않고 바울이 현재 있는 곳에 오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소식을 들으니 너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과 또 인내 소식을 들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칭찬을 뭔 아게도냐 지방과 아가의 지방에 칭찬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쓰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양에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막 써주죠. 기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받아보니까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하!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일할 필요도 없겠네?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빨리 온다는 걸 알았어. 빨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면 일할 필요 없겠네.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다시 놀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거기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을 들었어요. 일도 안 하고 일 만드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또 편을 들었어요. 너희들 잘한다고 한다고 딱 두 절만 칭찬하고 뒷부분부터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야지 깨어있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지 대세도 후서를 막 쓰죠. 여기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편지가. 그러면 바울 서신이 쫙 이해가 되는 거죠. 이를 지나서 하여튼 3회에서 막 가는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섰어요. 선교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핍박을 당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요. 핍박도 당합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분명해야 욕도 먹는 거지.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
그럼 핍박도 안 해요. 거기다 찬다고요. 뭐 이런 걸 데려왔어요. 그런데 당신 확실하게 믿어야 비판이 온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의 사상을 비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분명히 전달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막 했는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 싫어 하는 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 했죠? 멀뚱멀뚱. 복음을 전했는데 전달되었어요. 전달됐기 때문에 핍박이 오기 시작.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핍박당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라. 왜? 예수가 캡틴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 계시록이죠. 그냥 막 쓰면은 로마의 검열을 피할 수 없으니까 666, 14만 4천, 이거 뱀이었고 뭐 이상한 말로 써갖고 로마 사람들은 모르고 히브리 사람은 알게끔 믿는 사람은 알게끔 써서 보내는 게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여러분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막 써갖고 보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보냈다 하면 핍박도 많이 안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만 핍박이지만 별로. 근데 교회가 탄탄히 서고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선교하는 과정 중에서 잡혀서 죽어가는 마당에 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것들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 우리는 한 권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이 적으니까 읽기도 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나치어만 읽으니까 많은 양이 없으니까 그것만 읽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복사기가 해서 다 복사했느냐? 아니에요. 필사본 손으로 빗겨 쓰는 거예요. 그것도 뭐 종이에다가 양피지, 양피, 양의 피가 아니라 양의 가죽, 가죽 핏장 가죽에서 쓴 거죠. 양피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파피스 옮겨 썼지만 그 양피지에 막 작게 쓰겠어요? 불국을 써야 되고 불국이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이만한 거 가져가는 거죠. 이만한 거. 성경 공부하러 오면 이만한 거 갖고 오는 거죠. 그것도 있는 사람은 있고 필사본 손으로 다 베껴 써야 되는데 베껴 쓴 거 한 권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냥 가서 읽어주는 거죠. 읽을 때 그거 한 번 왔는데 그냥 1절 읽고 막 설교하고 안 해요. 한 번 왔을 때 갈라서 1장, 9장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한 번 읽고 가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인데 그 성경이 다른 곳으로 전파됐어요.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됐어요. 헬라어 그냥 읽으면 처음에는 요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도 헬라어로 라틴어로 읽어요. 뭐 모르는 거죠. 떡과 포도주 한번 먹고 감사하면서 돌아가고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올바른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리더들이 다른 데서 엉뚱한 길로 나간 게 암흑시대로 들어간 거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번역되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달라.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성경 번역서부터. 감사한 것은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감사한 거다. 그리고 한 권을 이 얇은 종이로 그 읽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얇은 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박스로 66권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장절을 구분한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한 지 천 년이 지난 이후에 장절을 구분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어쯤 있을 것이다. 장절을 구분하니까 몇 장 찾아보십시오. 다 찾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찾기 좋고 불행한 것은 장절이 구분됐기 때문에 1장에서 2장 넘어가는데 하루가 걸리죠. 그것도 10절 넘어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계속 휴티 빼먹으면 그 이미 빼먹으면 막 한 달씩 걸리고 그렇죠.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읽을 거 우리는 한 달 읽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이다. 시대별로. 자, 처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시작. 성령 시대 1 시작. 성령 시대 2. 그 다음에 자 책을 넘겨 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과연 양이 적죠? 아주 감사하죠? 이렇게 보세요. 96페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으며 공생의 3년은 병들고 귀신들고 가난한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시간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다.
제약에 배울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대를 배우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해지길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서른 살 넘었다고 예수님을 동생처럼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전 분이기 때문에 2번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인데 제가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기이다. 교회는 갈등이 있다. 제가 오늘 정말 멋있는 카피 문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날이 없는데 이메일을 제가 답 메일을 보내면서 리더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리더의 자리에는 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리더의 자리는 늘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있어야지 진짜 리더가 되지. 그 카피 문구. 정말 좋은 문구.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에 바람이 불고 갈등을 겪는 시대가 교회시대. 교회시대고요. 교회시대. 3번 성령 시대는 선교시대인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야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자,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됐죠? 갈릴리 지방은 여기, 사마리아 지방 여기죠? 유대 지방 여기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뭐 여기쯤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순서대로 사도행이 됐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 2장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3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안진뱅이 일어났고 유대 땅과 4장 5장이 기록되죠. 사마리아와 8장부터 기록되죠. 세상 끝까지 13장부터 시작되죠. 이게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1장 8절 따라서 쫙 이거 다 지도 갖다 놓고 그려볼 것입니다. 그려볼 것이요. 성령시대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시대였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가 그 맞물려 있으면서 개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성령시대 거쳐서 성시대 2까지 온 사람이 있고 아직 여기 머무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여기 머물고 아직도 여기까지 안 가고 교회, 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늘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이거 하나로 미천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끝만 강조하고 배운다고 해서 본인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가는 거죠. 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 선교로 나가서 또 다른 다시 이것이 나아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고 또 교회 시대를 열고 선교 시대를 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열고 선교 시대를 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열고 선교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신약성경에 쫙 기록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또 성령 시대 배우고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배울 때 성령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